안녕하세요. 요리를 좋아하는 효성이에요. 가지볶음과 가지무침 어떤 요리를 좋아하세요? 첫 번째로 파향 가득한 가지볶음 소개해요. 가지를 세로 또는 가로로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, 양파는 채 썰고, 파는 너무 얇지 않게 쫑쫑 썰어 준비해요. 가지볶음 양념장은 간장 두 스푼, 굴소스 한 스푼, 설탕 한 스푼, 다진 마늘 한 스푼, 고춧가루 한 스푼 넣어 양념장을 만들어 놔요. 넉넉하게 기름을 두른 팬에 파를 먼저 넣고 볶아서 파향을 내주면 볶음의 풍미로 훨씬 맛있어요. 파가 노릇노릇해질 때 가지와 양파를 넣고 계속 볶고, 가지가 어느 정도 익으면 양념장을 넣고 양념이 잘 배이도록 볶아요. 가지가 어느 정도 익으면 양념장을 넣고 양념이 잘 배이도록 볶고, 참기름 한 스푼 넣고 통깨 톡톡 넣으면 파향 가득 가지볶음 완성. 조금 더 매콤하게 청양고추 넣어도 맛있는데요. 취향에 맞게 넣어 드세요. 보라색에 안토시아닌이 많이 함유된 가지로 파향 가득 가지볶음 추천해요. 두 번째로 조물조물 가지무침 소개해요. 가지 두 개를 세로로 3등분하고 전자레인지 용기에 가지를 넣고 뚜껑을 덮고 3분 정도 돌려주고 가지를 식혀요. 가지나물 무침 양념은 진간장 한 스푼, 참치액젓 한 스푼, 매실청 한 스푼, 들기름 한 스푼, 마늘 한 스푼, 대파 한 스푼, 청양고추 한 스푼 넣고 양념이 잘 배이도록 조물조물 버무리고 통깨 톡톡 넣으면 초간단 가지나물 무침 양념 완성. 청양고추 잘게 다져 넣으니 가지무침 맛을 살려주네요. 가지 요리는 어떤 요리를 해도 다 맛있죠? 가지볶음과 가지나물 무침 추천해요. 자연 파맹국 사랑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